21대 히스기야.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강하시다. 남유다의 제13대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 11번째 인물.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남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그와 같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는 남조와 북조를 통틀어 성경에 가장 많은 지면이 할애된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강하다, 견고하다 라는 뜻의 하자크와 야가 합성된 것으로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강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1. 히스기야는 강력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첫째, 히스기야 원년 정월에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원년 정월은 히스기야가 단독 통치를 시작한 주전 715년 니산월에 해당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부친 아하스의 거듭되는 악정으로 닫혔던 성전 문들을 모두 열고 꺼졌던 성전 등불을 밝히며 그쳤던 성소의 분향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레위 사람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에서 이방단을 비롯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정월 1일에 시작한 것이 8일에 여호와의 낭실까지 이르고 다시 8일 동안 여호와의 전환을 성결케 하여 총 16일간 완전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또 부왕 아하스가 위에 있으면서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기구도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이 더럽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이방의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으며 이로 인하여 열조가 칼에 엎드러져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바쳤습니다. 히스기야는 깨끗해진 성전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과 어린 양 일곱과 수염소 일곱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았습니다. 또 속죄 제물로 드릴 숫염소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왕과 회중이 안수했습니다.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안수하는 자가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는 행위로 안수를 받고 피를 흘리는 제물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친히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제물이 일시적 속죄를 이루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어서 번제를 드릴 때 노래하며 나팔을 불며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이것은 죄로부터의 회복과 기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와 함께 그동안 우상 숭배와 죄로 가득했던 백성의 마음에 어둠이 사라지고 믿음의 찬양이 울려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다음에 제물과 감사의 예물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번제의 짐승의 가죽을 벗길 제사장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36절에서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갑자기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일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이스라엘과 유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하여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대절기로 누룩 없는 떡과 양고기를 구워서 쓴 나물과 함께 유월절 음식으로 먹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히스기야는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한 후 정한 때에 지키지 못하고 2월에 지켰는데 그것은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유월절을 함께 지키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 같은 히스기야의 명을 받은 보발꾼들은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브엘사바에서 단까지 두루 다니며 반포하였습니다. 단은 통일 왕국 시대의 북쪽 경계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통치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의 최북단까지 유월절을 지키도록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동안 지키지 않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 귀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비록 이것을 조롱하며 비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심으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유월절을 지키되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습니다. 이는 사상 유례 없는 유월절 축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히스기야는 수송아지 1천, 양 7천을 회중에게, 방백들도 수송아지 1천, 양 1만을 회중에게 주었습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은 백성이 유월절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수송아지와 양을 봉헌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첫 유월절을 지키는 일주일 동안 성결하지 못했던 제사장들이 성결케 하기를 마치게 되어 제사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수요가 많아졌으므로 2주에 걸친 유월절 축제는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예루살렘에는 큰 희락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30장 26, 27절에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희락은 히브리어로 시마로서 기쁨, 즐거움, 유쾌함,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참 기쁨과 행복은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각종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산당과 단을 제거하였습니다. 주상은 한자로 기둥주, 형상상으로, 기둥 모양으로 만든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대상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십계명의 제2계명과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택하신 한 곳에서 행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유일한 왕으로 선왕들보다 더욱 철저히 개혁을 한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놋뱀을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헌물과 11조 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소산의 처음것과 모든 것의 11조를 가져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영원한 율례로 곡식, 포도주, 기름의 첫 소산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졌고 11조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떼어 헌물로 바침으로써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게 하여 종교개혁의 본을 보였습니다. 지도자의 모범이 백성의 순종을 촉발시킨 것입니다. 이어서 이 물질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을 따로 마련하고 책임자를 정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안에 11조와 예물을 드릴 방을 예비한 후 총책임자는 레위 사람 고나니아, 부책임자는 그 아우 시므이를 세웠으며 그들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10명 있었습니다. 이상의 종교개혁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강력한 종교개혁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청결을 보는 듯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연합하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다바크로 굳게 결합하다, 바싹 따라가다,
착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다른 잡념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온전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의미합니다. 개혁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2. 히스기야는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역대의 열왕들 중에 찾아보기 드문 온전하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이때는 종교개혁이 끝나고 아수르의 제1차 남유다 침공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선고하시는데 누가 그 일을 막으며 누가 그것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의 당시의 비통한 심경을 기록하면서 음부의 문에 도달했고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와 세상 거민을 보지 못하며 목자가 때가 되면 장막을 걷어 다른 데로 이동하듯이 직궁이 배를 다 짜고 나면 거두어서 말아버리고 배를 끊어버리듯이 생명이 마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주께서 사자같이 자신의 모든 뼈를 꺾으시니 그 아픔으로 인하여 조만간에 목숨이 끊어질 것 같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히스기야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병이 낫는 기적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의 선고를 받은 후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에 전심전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체면이나 권위를 다 벗어던지고 심히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이사야 38장 14, 15절의 표준 새 번역에서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나의 영혼이 번민에 쌓여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이 극도로 절박해지면 말 못할 지경이 되어서 새처럼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부르짖게 됩니다. 참으로 히스기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처에 무화과 반죽을 놓으라고 하여 그 병을 단번에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낫는 징조로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10장 12, 13절에서 태양이 거의 하루 종일 멈췄던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15년의 수명 연장을 약속받으면서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는 약속을 함께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단독으로 즉위하여 54세까지 29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선고받은 것은 39세 때로 통치 제14년째였습니다. 3.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교만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지금까지 축복받은 것에 대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지 돌리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려 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심지어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자기 보물고와 내탐구뿐 아니라 심지어는 군기고까지 다 보여주며 은근히 자기를 과시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4, 25절에서는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는 그 보여준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패망할 것을 예언한 것으로 실제로 약 115년 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교만과 감사치 못한 잘못을 인해 뉘우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임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주전 701년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두 번 전쟁을 치렀습니다. 1. 아수르의 제1차 침공.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반 아수르 정책을 실시하던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은 산헤립의 제1차 유다 침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와 각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아수르의 침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은 300달란트는 1200kg, 금 30달란트는 1020kg에 해당되는 무게로 자그마치 은이 10톤이 넘고 금이 1톤이 넘었으니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엄청난 조공을 바치기 위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후에 문병 온 바벨론의 사자에게 왕궁과 내탐구에 있는 보물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탐구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한 나라의 왕이 아무 생각 없이 순식간에 정신병자처럼 보물고와 군기고와 내탐구를 다 보여준 것입니다. 보물고는 국가의 부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군기고는 전쟁 시에 공급할 수 있는 무기들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그 나라의 군사력을 공개한 것입니다. 내탐구는 왕궁과 왕위의 직속에서 쓸 수 있는 물자를 비축해 놓은 곳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전쟁이나 비상시에 얼마나 대처할 능력이 있는가를 뽐내고 자랑한 것인데 자기 나라의 특급 비밀을 적군에게 모두 보여주었으니 이것은 분명 자살 행위와 같은 너무도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왕궁의 창고에 보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아수르 제1차 침공 시 아수르 왕에게 준 것을 볼 때 히스기야에게 죽음의 선고가 주어진 사건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이 나아 바벨론의 사자에게 내탐구를 보여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징계하시려고 보내신 아수르의 제1차 침공으로 내탐구에 있던 많은 금과 은 보물을 빼앗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아수르의 제2차 침공. 이때 유다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은 아수르 왕이
그것에 만족치 못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려는 악랄한 의도로 제2차로 침공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산헤립의 제2차 유다 침공 시에는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성 밖에 있는 모든 물 근원을 막아서 적들이 물을 얻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 샘물을 막고 지혜를 통해 성 안으로 흐르게 하는 놀라운 공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비문에 의하면 그 지하 수로의 길이는 1200규빗이었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퇴락한 성을 중수하여 높이 쌓고 외성을 쌓으며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그곳에 군대장관들을 두어 군대를 이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담대한 믿음으로 백성을 안심시켰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에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패기만만했던 산헤립 왕은 신하들을 보내어 유다 백성이 먼저 항복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히스기야 왕을 경시하는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아수르 왕이 보낸 신하 중 하나인 랍사게는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히스기야의 신하들과 백성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나아가 히스기야가 너희를 면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랍사게는 아수르의 유다 침공이 여호와의 뜻이며 항복할 경우 곡식과 포도주가 있고 떡과 포도원이 있으며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땅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현혹했습니다. 심지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그 여호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히스기야와 백성은 이 사면초가 진퇴유곡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수르 왕을 의지할 것인지 결단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복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도 굵은 배를 입혀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도록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수르 왕에게서 온 협박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은 것은 왕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국가적인 큰 재앙과 위기를 만났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극심한 고통과 슬픔에 직면했을 때 깊이 뉘우쳐 참회하는 행위입니다. 이어 히스기야 왕은 산헤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날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하룻밤 사이에 적군 18만 5천명을 쳐 송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에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자국으로 돌아간 후 아들의 칼에 맞아 죽었으며 남유다는 극적인 승리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아무리 사면초가의 위험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군천사를 보내어 구원해 주시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개인 삶에도 히스기야와 같이 교만한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친다면 영원히 회복할 길 없는 불행한 인생으로 바닥까지 미끄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하면 영원한 사망이요, 오직 살 길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회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대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 철저하게 회개한 결과 자기 자신과 남유다가 패망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고 국가의 생명은 100년 넘도록 연장될 수 있었습니다. 5. 히스기야는 아들 므낫세에게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아수르의 제2차 침공 후 히스기야의 남은 생에는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하였고 모든 일이 형통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54세에 죽자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존경함을 표했습니다. 한편 히스기야 본인은 선하고 정직했으나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지 못함으로 남조 유다의 비극의 불씨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를 이어 므낫세가 다음 왕이 되어 나라를 잘 통치해 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11년 동안 므낫세의 나이 12세에서 22세까지 공동 통치를 통해 지도자로 훈련시켰습니다. 주전 696년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고 이사야로부터 유다의 패망에 대한 예언을 받은 지 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15년의 수명 연장을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대사명의 기회로 인식하고 총력을 기울여 전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도록 진력했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므낫세 왕에게 철두철미하게 율법과 여호와 신앙을 부지런히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11년 동안 므낫세에게 왕이 인간적으로 가져야 할 지도자적인 품위나 교양을 가르쳤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볼 때 신앙의 전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므낫세가 왕이 된 이래 남유다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점점 기울어 멸망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55년의 오랜 악정은 히스기야의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의 한때 교만한 태도가 므낫세에게 전수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후에 므낫세의 55년 악정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아 당대에만 머물고 말았으며 무려 55년이라는 므낫세의 악정 속에 남유다 백성은 또다시 영적으로 큰 암흑기를 만나고 말았습니다.